느끼는 게 많고 얻는 것도 많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공부에 그렇게 많이 뒤처졌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네 되게 네, 좋아요. 학점은 바닥이라고 하죠. 아 그럼 뭐 다시 듣죠 뭐. 뭐 공부는 평생 할 수 있는 거죠 뭐. 너무 아니란가. 사람들이 모여.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올해는 공연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의자를 많이 깔아놓으면 사람들이 여기에서 머무르게 돼요. 올해처럼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세세한 것들을 챙기시는 이분. 플레이어 하나 안 갖고 왔나 보네. 누구신가 했더니 이번 축제 총 감독님이랍니다. 이렇게 막 자잘한 것까지 다 챙길 만큼 실무적인 경험이 많아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? 아 맞아요. 저는 뭐 완전 이렇게 밑에서부터 바닥에서부터 이런 기획일을 배워왔던 사람이니까 알죠. 여자 공연 잘 봤습니다. 어제 봤나 그제 봤나. 아 안녕하세요. 2003년부터 무려 10년간을 프린지에서 직접 뛰어왔다는 오성화 감독. 죄송해요. 어떻게?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는 이들에게 프린지가 든든한 방패막이 돼주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. 시민들도 포함돼서 워크샵을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을 굳이 시도하는 게 지금 별로 의미 없어 하지마 라는 어떤 선배나 교수님들의 발언들 그리고 왜 그 도전이라는 이름으로 무언가를 자꾸 해보는 것들을 막아내는 또 어르신들도 또 많이 계세요. 사회적으로도 불안전한 조건으로서 예술계 내에서도 뭔가의 그 자유롭지 않은 소통 이런 것들이 뭔가 저한테는 그러니까 프린지한테는 누군가는 하나의 좀 방패막이 되어줘야 된다. 그리고 그 방패막이란 거는 혼자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럿이 모여 있었을 때 방패막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그렇게 도전하는 예술가들이 모여 든든한 방패막이 세워졌습니다. 일어나서 네 아무도 없는 이곳을 나를 찾는 길도 없어 지키고 상처이로 내 맘을 둘 곳은 어디에 다시 돌아가지 못할 이곳은 한편에 실을 적은 노래 불렀니 촬영 마지막 날 오늘 6시에 병수 사이어티 팀을 다시 만난 건 거리에서였습니다. 공연입니다. 만마밀 크리에이션 6시 소극장 예서합니다. 아쉽지 않으세요? 되게 아쉽죠. 5월부터 준비했는데 이제 오늘로 마지막이라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. 네, 알. 벌써 끝이라니. 근데 뭔가 좀 알 것 같은데 끝나는 것 같아요, 빨리. 단 3일의 공연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부었던 지난 3개월의 시간. 그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제 곧 마지막 공연이 시작됩니다. 안녕하세요. 지난 15년 프린지가 걸어온 변화의 역사처럼 이 축제를 통해 많은 예술가들과 인디스트들 또한 성장해왔습니다. 서양화를 전공하는 예진 씨 역시 프린지를 통해 넓은 세상을 만났습니다.
항상 제 바운더리가 되게 좁았거든요. 항상 뭐 학교 집 아니면